여기 같은 모양의 사료가 있습니다. 생김새도 똑같고 맛도 같은데요. 그런데 아주 살짝 다릅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 A는 미니 바이트, B는 미디움 바이트라 쓰여 있어요. 다른 것도 보면 맥시 바이트도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은 사료의 알갱이 크기를 뜻하는 이 미니부터 맥시까지 바이트의 종류를 전부 알아볼 예정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료를 구매하실 때 겉에 패키지를 보다 보면 미니바이트, 미니움바이트, 맥스바이트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센스 있는 많은 집사님들께서는 알갱이 크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각각 풀에 보면 작은 알갱이, 중간 알갱이, 대형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실제 알갱이 크기도 다 다릅니다. 자, 여기 알레바 사료가 있습니다. 이 알레바는 한 가지 맛에 미니, 미디움, 맥스바이트 세 가지 종류가 전부 다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맛은 다 같은데 크기가 딱 봐도 달라 보이지 않나요? 미니의 알갱이 크기가 가장 작고 미디움은 중간, 맥스는 가장 큰 대형 사이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같은 맛인데 사료 알갱이 크기를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까요? 우리 아이가 먹기 편하게 해주려고 나눴을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영양 밸런스 때문입니다. 자, 강아지는 크게 세 가지 사이즈로 구분합니다. 10kg 미만인 소형견 미니, 10에서 25kg 미만인 중형견 미디움, 25kg 이상인 대형견 맥스인데요. 우리 강아지들은 사이즈별로 각각 다른 영양소를 요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미국의 AFCO 영양소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칼슘 란을 보면 최대치가 2.5%인데 옆에 1.8%가 쓰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형견에게 필요한 최대 칼슘치라는 뜻인데요. 소형견과 중형견은 같은 영양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형견은 다른 영양소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대형견은 소중형견과 다르게 최대 18개월까지 천천히 성장합니다. 여기 소형견 체와의 친구는 12개월이면 다 큰 어른 댕댕이가 됩니다. 하지만 대형견, 뭐 골뱅이나 아프간 하운드 같은 친구는 소형견과 달리 12개월이라면 한참 자라고 있는 꼬꼬마 댕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속도에 맞게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맞춤 요양소를 공급해야 하고 그 결과 미니, 미디움, 그리고 맥스바이트가 탄생한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알갱이 크기도 달라진 건데요. 미니한 미디움 바이트는 소, 중형견이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알갱이가 좀 작아진 거고 맥스 바이트는 대형견이 먹여야 하니까 알갱이가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사이즈를 먹어야 할까요? 애매하죠. 제 경험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알갱이 크기가 좀 작은 것을 좋아합니다. 알갱이 크기가 작아야 좀 먹기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댕댕이들을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보겠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구분이 필요한 소중형견 군과 대형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알갱이 크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알갱이 크기의 구분이 없는, 즉 한 가지 크기의 알갱이 사이즈만 있는 브랜드를 보면 소형견과 중형견은 그냥 급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소형견과 중형견이 많기 때문에 사이즈가 한 가지일 경우 소중형견을 위한 레시피로 만들어졌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다만 대형견의 시기와 영양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꼭 영양소 라벨을 보고 아이에게 급여해 주실 것을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소중형견은 단일 브랜드일 때는 뭐 그냥 급여해 주시고 대형견일 때는 꼭 라벨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각 브랜드마다 알갱이 크기의 구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알레바인 경우 정말 과학적인 사료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 중, 대형견의 시기를 분석해서 각각 다른 영양 레시피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사이즈에 맞게 뭐 소형견은 미니바이트, 중형견은 미디움바이트, 대형견은 맥스바이트를 급여해 준 것이 알레바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죠. 사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중형견 친구가 알레바 미니바이트를 먹어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칼로리나 좀 단백질 높은 편이라 살이 찔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해요. 다른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니 혹은 미디움 바이트 두 가지로 구분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파미나가 국내 수입되는 게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경우 소형견은 미니 바이트 그대로 급여하면 됩니다. 다만 중형견과 대형견은 이 영양소를 똑같이 봐야 해요. 자, 라벨을 볼게요. 파미나 같은 경우 이 미니 바이트와 미디움 바이트의 영양소와
주재료가 모두 같습니다. 단순 알갱이 크기만 달라요. 그럼 대형견에게 급여해도 될까요? 요양소를 봐야겠죠. 요양소만 본다면 대형견 아이들이 먹어도 됩니다. 즉 파미나 같은 경우 아이 기호성에 맞게 미니바이트 먹고 싶으면 미니바이트 먹고 미디움바이트 먹고 싶으면 미디움바이트를 선택해서 급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잘 보셨을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알갱이에 대한 궁금증이 다 날아가셨음을 좀 기원하면서 이상 반려동물에 관련한 모든 정보 바네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